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정말이지 어려운 흐름을 보였던 1월이 그래도 반등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해서 2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행스럽게도 3만 5천 달러를 향하는 것 대신 3만 8천 달러를 회복하면서 4만 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나스닥과의 동조화가 강화됐다는 점이 느껴지는 게 기술주가 랠리를 보인 뒤에 곧장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모습을 이번에도 확인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저항선으로는 4만 달러가 지목된 상태입니다. 암호화폐 채택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기관들 가운데 한 곳인 피델리티가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탁월한 형태의 돈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미있게 느껴질 만한 부분은 돈으로서 비트코인은 다른 디지털 자산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한 내용인데 피델리티는 다른 디지털 자산은 돈으로서의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없다라면서 비트코인의 탁월성을 강조했습니다. JP모건이 요즘 부쩍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 자주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기관 채택과 또 이더리움의 시장 지배력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문제고 이더리움은 경쟁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덥잖은 것을 전문가 분석이라고 내놓는 것을 보면 요즘 투자자들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정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상관없이 미국인들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은퇴 계획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을 노후 준비를 위한 강력한 투자 옵션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Z세대의 경우에는 무려 78% 이 대부분이 암호화폐를 투자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식적 의미 부여가 이렇게 무섭구나 뭐 이런 부분도 새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월의 첫날은 분위기가 참 좋은 게 어쩌면 지난 석 달 동안 이어졌던 하락세가 이제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도 시장의 흐름, 주요 이슈들 잘 챙기시면서 다가오는 상승장 대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시원하게 3만 8천 달러를 회복하면서 2월을 맞이했습니다. 자칫 3만 5천 달러가 뚫리면 3만 달러를 터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같은 비트코인의 반등세가 더 반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포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26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공포 단계로 소폭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단기 과매도 신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난 한 주 동안의 거래 범위 상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11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하향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4만 달러에서 4만 5천 달러에 자리 잡은 저항지대를 확실하게 돌파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1월에 20% 하락한 만큼 단기 매수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지만 장기 관점에서 부정적 모멘텀을 감안할 때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월 첫날 반등세를 보이면서 출발한 것은 나스닥의 상승세와 맞물려서 진행됐습니다. 연초부터 큰 폭으로 하락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1월 한 달 내내 시장을 눌렀던 연준의 금리 인상 공포가 여전히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는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이체뱅크 전략가 짐 라이드는 시장과 연준이 금리 인상 기대를 놓고 서로 뛰어넘기를 그만둘 때까지 시장 변동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암호화폐와 증시의 동조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증시의 흐름 자체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요 기관들의 전망이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는 올해 연준이 금리를 5번 인상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4번 인상 전망을 수정했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3.8%에서 3.2%로 낮췄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금리 정책 변동기에 가격 변동성이 큰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금은 불마켓 사이클에서 가격 조정이다. 여전히 성장 국면의 초기에 남아있다. 수익은 낮아지겠지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불마켓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올해 7번 금리 인상을 예상하면서 증시 전망은 그저 그럴 것, 소소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BOA의 이단 해리스는 올해 연준이 7번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4%에서 3.6%로 낮췄습니다. 그는 솔직히 올해 시장은 평년작이 될 것이다. 연준은 주식시장 랠리에 그동안 도움을 줬다. 지금 연준은 그런 도움을 거둬들이고 있다. 시장은 괜찮을 거겠지만 대단한 성적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도 주식시장 전반이 폭망한다 뭐 이런 얘기는 쏙 들어간 것으로 보여서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 이슈는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과 전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비트코인 친화적인 기관 가운데 한 곳인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 비트코인을 탁월한 형태의 돈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퍼스트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비트코인의 첫 번째 기술적 돌파구는 우월한 지급결제 기술이 아니라 탁월한 형태의 돈이다. 돈으로서 비트코인은 다른 디지털 자산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화폐 상품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갈수록 더 디지털화되는 세계에서 가치의 저장고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은 다른 디지털 자산과 근본적으로 다른 강하고 분산적이면서 건전한 디지털 머니다. 다른 디지털 자산은 돈으로서의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을 향해서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강조했는데 먼저 비트코인을 새로운 통화재로서의 편입을 검토해야 하고 또 하나는 다른 디지털 자산들을 벤처 캐피털과 같은 속성을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고 추가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비트코인은 무조건 투자하고 알트코인은 성장 가능성 잘 검토해서 투자해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피델리티는 확실히 확신범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비트코인 네트워크 거래량이 3조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멕스의 거래량 1조 2840억 달러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라서 비트코인을 통한 돈의 이동이 얼마나 확장성을 이미 읽어냈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전문기업인 NYDIG, 뉴욕 디지털 인베스먼트 그룹은 비트코인이 아멕스를 제치고 거래 규모 3위 네트워크를 차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위는 비자로 13조 5050억 달러, 2위는 마스터카드로 7조 722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은 3위를 차지하면서 지난 5년 동안 평균 100%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위 비자, 2위 마스터카드 모두 상당히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인 만큼 1위, 3위 모두 암호화폐에 대한 상징성이 꽤나 강하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금이 예쁜 돌덩이에서 가치 저장소가 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합의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용자 또 사용자의 인식 변화가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꽤나 빠르고 전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기업 캐피털라이즈가 미국 직장인 821명과 재정 전문가 20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을 노후 준비를 위한 강력한 투자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이 같은 인식이 강했는데 Z세대의 78%, 밀레니얼 세대의 60%, 베이비붐 세대의 50%가 암호화폐를 은퇴 계획에 있어서 긍정적인 투자 수단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 77%는 은퇴 계획을 위한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미있는 지점은 일반 직장인과 재정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던 부분인데, 재정 전문가의 64%는 은퇴 준비를 위한 암호화폐 투자에 반대했고, 절반 정도는 디지털 자산이 장기적으로는 위험에 취약한 자산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을 3만 8천 달러로 하향 제시했던 JP모건이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단점을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투자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기관 투자자들의 채택에 방해가 된다. 비트코인은 금보다 변동성이 5배 높고 강세장과 약세장의 순환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에 겁을 낼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과 금의 투자 보유액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15만 달러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조만간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솔라나 등 경쟁자들이 힘을 받으면서 디파이 공간에서의 지배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들어서 이더리움이 조정을 겪으면서 소형 알트코인들과 비슷한 폭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대비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 때문에 이더리움은 또 이더리움 킬러들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건데 비트코인이 그 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비약적인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보였다라는 것, 또 이더리움이 어떤 이더 킬러들도 견주기 어려울 수준으로 다양한 전폭적인 생태계를 구축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왜 언급하지 않고 저런 분석을 내놓은 건지, 역시나 JP모건이 무슨 소리를 하면 늘 그렇듯이 진짜 의도는 뭘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JP모건의 전망과는 정반대로 눈에 띄지 않는 투자 그룹이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새롭게 만들고 있을 가능성도 제시됐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윌리 우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우세하게 나타난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홀딩하려는 의지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대형 투자자들과 10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기관들의 유입되는 비트코인의 양을 볼 때 최근 수요의 배경에 기관 투자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글래스노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전체 이용량 가운데 대부분이 기관급 규모의 투자자들에 의한 것으로, 이건 빅플레이어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장악하기 시작한 것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온체인 거래에서 기관의 지배력 증가는 비트코인 가격이 만 달러에서 만 천 달러였던 2020년 10월쯤 이미 시작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컨퍼런스를 열기로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대차 대조표에 통합하는 데 관심이 있는 회사는 참여하면 좋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비트코인 전략, 재무, 회계, 법률,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기관들이 알게 모르게 시장에 들어와 있고 여기에 더 큰 기관 자금이 유입된다면 또 여기에 현물 ETF 승인까지 이뤄진다면 여러모로 시장의 급반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 솔라나 홀더분들 참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이 하락하면서 이것만 감당하기도 열받을 때가 많은데 이 솔라나 블록체인 성능과 관련한 여러 악재들까지 겹쳐지면서 과연 이더리움 킬러, 경쟁자가 될 수 있나 뭐 이런 평까지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더들의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예측치 적중률이 85%라고 하는 한 코인마켓의 커뮤니티가 솔라나가 2월 말까지 지금보다 77% 상승한 165달러 선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커뮤니티 구성원 11,456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물론 커뮤니티의 투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는 것이라서 어쩌면 희망회로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솔라나 홀더들이 아직 솔라나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 부분 갖고 있다는 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의 첫날입니다. 어쩌면 지난 석 달 동안의 하락세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지 모를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여러 이슈들, 전망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